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이 멀로 철아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꺼냈습니다. 네, 요 아이를 제가 분갈이 해준 지가요, 21년 12월 달에 했네요. 네, 요 아이를 3만원에, 네, 3만원에 데려온 아이입니다. 요렇게 컸습니다. 우와, 엄청 컸죠? 네. 한번 흙을 털고 분갈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21년 12월에 하고, 네, 한동안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요. 네, 막 옆으로 뻗을 데가 없죠. 네, 좁아서, 화분이 작아서. 네, 철아들은 부쩍부쩍 커요. 그래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요 이쪽은 막 옆으로 뻗을 데가 없어 가지고요. 네. 분갈이를 해줍니다.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네. 엄청 촘촘하게 잘 컸습니다. 네, 뿌리는 요렇게. 오, 엄청나죠? 제가 흙을 정리 좀 하고요. 이제 뿌리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멀로랑 멀로, 군생들이랑 이렇게 멀로 철아들이랑 이렇게 화분이 작아 보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쓱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꺼내왔는데요. 제가 다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할 생각입니다. 예. 화분이 작아서요.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위로만 솟아 올라가지고.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쓰는 흙을 깔았고요. 방울토를 얹어주고 방울토로 심은 우리 멀로철아 봄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요, 다 지금 화분이 작아졌어요. 화분들이 다 작아져가지고요, 다 그 애들도 봄에 분갈이 했는데요, 다 분갈이 해줘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뿌리는 이 정도 남겨놨고요. 네,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하고 여기에다 집어넣고. 네. 와, 여기도 꽉 차네요. 더 이상 이제 여기도 요만큼만 남고 여기도 요만큼만 남았어요. 한 적어도 한 3cm 이상은 남아야 되는데, 와, 1cm, 양쪽에 1cm 밖에 안 남았네요. 어우, 그렇게 큰 화분이 아니에요, 요 화분이. 어우,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다 심고 조금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면 그래도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라고. 밖으로 뻗어 나가라고 조금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와, 옆으로만 퍼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아이는 이렇게 꼬불꼬불 앞으로도 퍼지고 옆으로도 퍼지고 이래야 되는데 옆으로만 쭈루루 일자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제 복토를 복토를 하면 되죠. 네, 요 화분에 요 아이는 앉혀주고요. 오늘 아주 분갈이. 네, 멀로철아들 분갈이. 네, 요 아이, 저 아이 아주 다 꺼내왔습니다.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요 화분에 있던 아이는 좀 더 큰 데로 가고, 또 요 아이가 있던 화분으로 조금 작은 아이가 가고, 네,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 아이들이 엄청 폭풍 성장을 했어요. 오, 아주 빼곡하게 촘촘하게 엮이고 있죠. 오, 엄청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떼주고 이제 복토하면 됩니다. 네, 요 아이는 23년 2월달에 분갈이한 아이인데요. 요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요 아이가 방울토에 심어져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제가 오늘 분갈이한 아이 중에 요 방울토에 심어져 있는 아이는 요 아이밖에 없네요. 전에 분갈이한 아이들이었고, 요 아이는 엄청 화분이 작아서 꺼냈더니요. 요렇게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뿌리가 엄청나죠. 이 방울토에 심어져 있던 아이입니다. 엄청나죠. 네, 방울토로 분갈이했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잘한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꼭 방울토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시고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고요. 얼굴도 엄청 커져가지고 화분이 작아가지고 꺼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뿌리가요, 실뿌리 완전히 잔뿌리입니다. 다 엄청납니다. 오늘 큰 데로 옮겨 주려고 이거 잘라야 되겠네요. 안 잘라지네요. 손으로 안 잘라집니다. 잔뿌리가 엄청나네요. 저는 이렇게 잔뿌리를 다 뜯어내고요. 붉은 뿌리만 남겨놓습니다. 화염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분갈이 해준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올 2월 달에 했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한 1년이 안 된 거죠. 1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화염도 별로 없고, 깨끗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분갈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요. 한두 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화분을 돌려막기를 했어요. 요 화분에 있던 거 뭐 이렇게 옮겨주고, 큰 화분은 큰 화분을 옮겨주고 그 화분에 또 요런 아이를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화분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요, 계속 분갈이를 하게 돼가지고 네, 요렇게 지금 다섯 개인데요. 요 바닥에 있는 것까지 여섯 개네요. 요 아이까지 여섯 개를 했네요. 여섯 개를 분갈이를 했네요, 오늘. 네. 정신없이 했습니다. 네, 방울토로 했습니다.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이랑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를 합니다. 네. 방울토가 너무너무 좋은 게요.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던 요런 아이들은 다 방울토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아이들은, 21년도에 했던 아이들은 방울토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근데 요 아이가 방울토의 분갈이가 23년 2월 달에 했더라고요. 23년 2월 18일 날 방울토로 분갈이 했는데요. 엄청 조직이 아주 짱짱하고 얼굴이 큼직큼직하죠. 네, 확실히 달라요. 이런 아이들은 촘촘한데요. 이렇게 얼굴이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얼굴이 큼직큼직해졌어요. 입자가 뭐죠, 이렇게 로제트가 엄청 큼직큼직하죠. 이런 식으로 폭풍 성장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분이 작아서 이렇게 옮겨줬고요. 네, 이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22년도에 했네요. 22년도에 2월 15일날 한 1년이 지났죠. 1년 반 정도 됐네요. 네, 23년 오늘 21일날 이렇게 또 분갈이를 했고요. 네, 조그만한 이런 화분에 있었는데요. 요 아이가 요 화분에 있었어요, 요 화분에. 예, 그래서 한 치수 큰 걸로 바꿔줬고요. 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방울토로 했고요.
강원도에 있던 아이들이 확실히 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요. 엄청 얼굴이 큼직큼직하고요. 예,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분갈이 안 해준 아이들도 엄청 커가지고요. 봄에 분갈이 한 아이들이요. 다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어요. 지금. 뭘로 철아들이 다 넘쳐나가고 있어가지고 분갈이를 다 해줘야 될 지금 지경에 있는데 예, 또 그거 다 하려면 끝도 없이 힘들 것 같고 화분도 준비를 안 돼 있고 그래서 예, 이렇게 몇 개만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